예배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 처음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러니까 시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시작 부분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개의 오늘 말씀을 두고 몇 개의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지만은 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주제를 담기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오늘 점심시간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 예배에 관해서 오늘 오전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근데 점심시간에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목사님과 그런 말씀의 제목 같은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 주일 말씀을 제목을 정하시면 그걸 보고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하는지, 제가 그래서 아니 강의 설교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임 목사님이 오전에 이미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오후 예배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상의 예배라면 여러분의 다음 한 주간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상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점심시간에 이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성경대학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집사님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오랜만에 뵌 거라 참 반가웠습니다. 그분이 회사일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대학에 몇 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녹음한 파일을 못 오는 지체가 있을 때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이라 되게 반가웠는데 알고 보니까 한 40일 동안 그 못 쉬셨다가 40일 만에 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참석을 많이 할 수 없어서 참 힘들었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전에 자기가 참 위로가 됐대요. 삶의 예배를 내가 잘 드리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바쁜 그 회사의 그런 삶 가운데도 그것을 잘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는 절대적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주일 예배만이 예배고 나머지는 예배보다는 집회의 의미가 더 크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오십니까? 우리가 일주일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빠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 공급받음,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은혜로 살아감, 바로 이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손자로 살아가기 위한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의 본질,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므로 일상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이 예배되게 하는 것, 다 연관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 가지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는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이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은 성벽 공사가 다 끝이 나고 예배도 성대하게 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기록에 계속된 부분인데 그래서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 가문 및 대표자의 숫자를 말하면서 그들의 직분에 따라서 구별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삿부대와 요사밭은 하나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맞다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여러분, 레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각기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 전을 맡은 자가 있었는가 하면 성소를 수호하는 일을 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넓게 보면 레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였고 그 외 레인들은 성전에서 기타 다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말하자면 업무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일이 중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빠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업무와 직분의 구분은 일의 우열에 따른 그런 구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전히 일의 효율성에 유념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구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직분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레위인보다는 제사장의 직분이 더 우월해 보이고 같은 레위인이라도 문지기보다는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장하는 레위인들이 더 우월해 보이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직분을 차별하신다면 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레위인의 모든 직분은 거의 대대로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 직분에 차별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부터 차별하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양한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역할, 교회 내에서의 다양한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 이유가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도를 섬기는 우리의 사역은 어떤 것도 사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지휘자인 레오나드 번스타인에게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이 있고 그 서브라 그래도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제2 바이올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가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했대요. 저는 제1 바이올린의 주자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이나 제2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1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한다고 해도 누군가 제2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웅장한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 없어도 되는 악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케스트라 같은 거 보면은 그 긴 연주하는데 이거 큰 거 있잖아요. 뭐 심벌즈라 그래야 되나? 이거 한 번 치고 끝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없으면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만 있고 레위인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성전의 제사 제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또 레위인 중에서 제사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문지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도 나도 다 들락날락 거리겠죠. 성전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직분은 다 귀합니다. 가치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모든 직분자는 목사와 장로와 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이 직분의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함께 충성하였으면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방면에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죠. 주일 예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강단을 아름답게 하는 꽃꽂이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한 7시 이전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꽃꽂이를 준비하십니다. 또 예배 1시간 전에는 최소한 성가대가 모여서 목을 풀고 연습을 하죠. 방송을 맡으신 분들은 영상과 음향 점검을 합니다. 예배당이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난방을 신경 쓰는 손길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마실 물을 준비하는 그런 손길도 있고요. 주차 관리를 통해서 차량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성도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식당 봉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는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이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은혜받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 가운데 우리의 섬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고, 아 주일에 도대체 어떤 면에서 나는 안식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출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예요. 예전에 교회,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친구가 자기는 주일에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대여섯 가지를 하니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 내가 주일에 좀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하고 싶은데 안식하지 못해, 나는 아침부터 이 교회가 끝나는 오후까지 나는 너무나도 바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지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 그게 안식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것은 안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세워갈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을 돕고 또 예배를 세워가잖아요. 이게 안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섬김과 또한 은사로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 있는 또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그리고 최선을 다하셨다면 삶의 자리에까지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은혜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일도 레위인이 담당했으므로 성문지기의 이름과 인원수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문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성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각 성읍에 흩어져 살았죠. 22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노래하는 이들의 명단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에게 할 일이 생겼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주어질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도 성전에서 예배 때 봉사하는 그 인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은 업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업무의 세세한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채워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로 섬겼죠.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서 성전에는 다시금 이제 그들이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찬양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던 황폐했던 그곳이 다시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단순하게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손길들이 돕고 섬기고 또 세워갑니다. 그런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감격에 젖어서 또 성령 충만한 예배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죠.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연 만물 가운데서 저는 낙하산에 타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알았어요. 평면으로 보는 세상은 입체적으로 보는 하늘에서 보는 저 혼자 봤거든요. 또 비행기에서 본 게 아니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그것을 1분 넘게 보면서 아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진짜 이 무언가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그 자연을 보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제가 호주에 갔을 때도 제가 혼자 낚시하러 갔다가 고래를 본 적이 있어요. 돌고래. 그 밤에 봤거든요. 밤에.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날따라 다 사람들이 일찍 낚시가 안 됐는지 파도가 적은 날은 낚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접고 가더라고요. 저도 무서워서 갈까 했지만 30분만 더 앉아있자 그래서 30분 앉아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 달빛 아래에서 그 유영하는 돌고래의 떼를 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우신가요?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내가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나 혹은 어떤 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경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혹시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건조함 때문에, 강팍함 때문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 자꾸 뒤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를 스스로 감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봉사를 위한 분주한 손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전까지 분주한 손길로 봉사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 그 예배의 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마르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로 마음이 매우 바빴죠. 그래서 40절을 보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주하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는 의미죠. 사방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동생은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하는 순간 열받지 않습니까? 얄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죠. 주님 저는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데 동생은 놀고만 있습니다. 빨리 말씀하셔서 저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누가 보아도 합당한 요구인데 주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분주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달콤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고백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올바로 드려질 때 은혜가 임하고 일상의 삶도 예배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예배가 무너져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고백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소중함, 감격,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꾀내고 싶고 될 수 있는 대로 뒷자리에 앉아 숨고 싶고 이럴 때의 삶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의 삶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하지 않고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대신에 그냥 무감각하게 내버려 두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죠. 저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보았습니다. 결국 근데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 앞에서 더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시편 84편 10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세우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때 은혜의 회복이 그것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적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일상에까지 흘러가게 돼서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외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요 거주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지명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된 사실이 있는데 지명의 대부분이 과거 여호수아 시대의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이렇게 포로 귀환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지를 말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옛 지명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기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한 것임을 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 유다의 귀환민들이 거주한 그 지역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약 50km 내외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 약속의 땅에 비하면 매우 한정된 지역에 불과했죠.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과거의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여 가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주변으로 이제 예루살렘 주변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후 유다 귀환민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거 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회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의 회복에서 그 모든 주변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들도 그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일상의 삶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지체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나가기가 싫어. 그냥 혼자 말씀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의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일상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남아서 하나의 키워드로 남아서 우리에게 계속 되새겨지고 또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찬양으로 흘러나오고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그 은혜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역자, 직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진정한 본질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도 곧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직장과 가족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적극적인 전도의 삶의 모습도 되겠지만은 자연스러운 향기처럼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청국장입니다. 멸치와 김치 그리고 청국장을 듬뿍 넣어서 끓여주시는 것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드시면 꼭 보내주시곤 하는데 집에서는 잘 못해먹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잘 못해먹습니다. 한 번 끓이면 며칠씩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옷에도 배고 온 뭐 신발에도 냄새가 배더라고요. 온 곳에 다 냄새가 배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치었던 학생들에게 학생 중 한 명에게 청국장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너무 싫어한대요. 그리고 그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맛있는데 왜 싫어? 이렇게 물으니까 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맛있는데요. 먹으면 입에서 발냄새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대요. 근데 여러분, 향기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는 것. 굳이 애쓰지 않아도 배어나오는 것, 배는 것. 사람을 많이 겪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있죠. 실제 냄새가 아니라 몇 마디의 말을 나누어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게 되죠. 굳이 그 사람이 애쓰지 않아도 말투, 표정, 행동에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상의 삶으로 가져간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를 우리의 겸손한 삶으로 직장 가운데서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했다면 일상 가운데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겸손한 사람을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돌보는 이 수평적인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투, 행동,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드릴 찬양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이 그 동행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냥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비범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배는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작은 손길들을 모아 더욱 충만하고 넘치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가 돕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을 높일 때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받은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우리 일상으로 가져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림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